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아무도 그냥 성령 받았으니까 뭐 그냥 이러고 끝나요. 예,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힘입어 가지고 성령이 밀어주시는 힘으로 예, 고난이 오고 좌절이 와도 성령 충만하면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속에서 힘이 오지만 그게 여러분 약하면요 환경의 힘이 세상의 소리가 환경의 소리가 여러분 그 환경의 그 감정이 내게 확 엄습해와요. 그래서 시험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문제가 문제가 돼서가 아니라 바로 문제를 이겨나갈 하나님의 힘이 영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 환경이 지배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힘써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신령한 능력을 여러분 진리의 차원에서 생명의 차원에서 그래서 여러분 빛과 거룩과 하나님의 의와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에게 여러분 능력을 주시고 또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여러분 악한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주시는데 여러분 이런 능력이 야 우리 안에 정말 잡고 싶은데 이게 잡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결코 안 잡혀요. 좀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정말 좀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좀 자격증 따는 것처럼 좀 내가 좀 잡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요. 예, 거룩이라는 건 거룩을 내가 잡는 게 아니라 거룩으로 내가 들어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사랑을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그분 그 사랑 안에 점령당하는 만큼 내 안에서 그 사랑의 힘이 드러날 것이요. 근데 내가 그 사랑의 영역에서 나오는 만큼 여러분 나의 속에 그 사랑이 옛날에는 그렇게 넘치는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그 사랑이 희미하고 온데간데없고 작은 것도 여러분 용서 못하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차원 안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마치 물이 내려오는데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가 여러분 살려고 쫙 거슬러 올라가듯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영적 주소 안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여러분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능력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는요 열심으로 사모하면서 신앙이 나태해지고 아휴 힘들어 죽겠는데 다 귀찮아 이러면요 도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멀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방전되면 배터리 방전처럼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시험에도 넘어지고 좌절하고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냥 수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는 뭐냐 늘 깨어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 전진해 나가도록 여러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좀 더 여러분 우리에게 머무르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이 정말 우리에게 어느 정도 예? 내 신앙의 상태에 따라 좀 변하지 않고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 속에 머물러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은사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뭐 방언의 은사든 여러 가지 여러분 은사가 있잖아요. 이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 정말로 그 능력이 여러분 거룩이나 의나 이런 사랑이나 이거는 여러분 이런 예,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능력과는 또 다른 그 능력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그게 은사예요. 그 선물로 주시는 은사.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그냥 능력의 그 사랑이 있고 은사적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자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은사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좀 나눴는데 일반 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은사 이 일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전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우리 수요 성서 연구는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는 거예요. 자, 3장 전도서 3장 13절 보세요. 신앙이 있건 없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자, 다 같이 949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뭐 이걸 은사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다. 선물이라는 말은 바꿔보면 은사예요, 은사. 근데 우리 은사하면 뭐 방언은사, 통변은사 이것만 생각하는데 은사란 말이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선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일반적인 선물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재능, 예? 목소리를 타고나든 운동할 수 있는 건강이 타고나든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일반적인 은사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다 하나씩 재주를 주시고 예, 여러분 좋은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일반적인 은사를 갖고 직장을 하고 여러분 자기의 취미를 하고 자기의 특기를 살리죠. 그래서 내게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이 예? 신앙이 있건 없건 떨어져 내게 주신 그 은사가 뭔지를 잘 찾을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잘 찾으면 그 사람은요 그걸 여러분 참 잘 이제 예, 승리하는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 노래인데 이 노래인데 그 은사가 아니라 엉뚱한 거 하면서도 평생 재미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 이 은사들을 이거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이제 좋은 거죠. 자, 그리고 특별은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은사. 예, 이 특별은사가 있는데 자, 이 특별은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예,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제 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령한 자격으로 주어지는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자격으로.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제 직분입니다. 이게 직분. 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입니까? 신령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 주시는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령한 이 자격 으로 주어지는 이 은사들은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자, 요게 신령한 자격으로 주는 은사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요. 예. 혹은 사도, 혹은 선지자, 그다음에 복음 전한자, 예, 그다음 목사와 교사로 줬으니 이것 이렇게 세운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두 번째 봉사 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자, 그랬어요. 자, 이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자, 여러분 불러봐요. 뭐뭐 있다고요? 사도.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선지자. 자, 요 예, 예. 그다음에 또 뭐죠? 전도자. 그다음 뭐죠? 목사로 그 다음에 교사. 예. 뭐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있겠죠. 자, 예. 예, 이 예전에는 이 선지자의 역할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목회자가 예, 선지자의 역할까지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선지자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임해가지고 시대를 향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외치는 이 선지자. 옛날에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역할을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임해서 그 시대를 향한 민족을 향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씀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격을 주시기도 해요. 또 사도는 목사님들을 또한 여러분 잘 이끌고 목사님들을 통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사도
사도는 많지 않아요. 목사님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밀레도 섬에서 여러분 많은 이 목회자들을 초청하는데 이게 성경에는 원래 목사라고 하는 이 제도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여러분이 그 교회를 담임하여 말씀 전하는 것까지 같이 담당하는 자들을 장로라고 그랬어요. 그 베드로도 보세요. 나 함께 장로된 베드로는 이랬다며. 베드로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목사 쪽에 속해요, 장로님 쪽에 속해요. 목사 쪽에 속하죠. 그런데 나도 함께 장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지금 평신도가 쓰는 단어가 아니라 목사님들만 쓰는 대표다, 수장이다 이런 뜻으로 쓴 게 장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여러분 대표되는 12명의 장로를 세웠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여러분 대표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평신도도 좀 대표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평신도 대표 쪽으로 장로를 세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제 목사와 장로를 했는데 원래 성경에 있는 이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이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 사도들이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즉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목회자 세미나를 바울이 한 거예요. 근데 뭐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죠. 이방인의 사도. 이방을 구원하는 역사 앞에 목사님들까지 다 영적으로 케어해가지고 그 지금 감리교로 따지면 감독 같은 역할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도들의 역할을 이렇게 주셨고 그리고 이 선지자의 역할도 주셨고 또 복음 전도하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사역자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이 직분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교사도 주고 목사님도 주시고 자, 이런 이 모든 자격인데 이것이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자격으로 여러분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하십시오. 성령의 뜻을 위해서 주신 신령한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격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뜻과 성령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의 어떤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자격을 보시고 이 자격자로 세워서 그 직임을 세워서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건 선물.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직분은 다시 한번 직분은 성령님의 뜻을 위해서 주신 신령한 선물이다. 우리가 여러분 직분을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뜻을 이루려고 내게 주신 선물로 여기느냐? 그냥 교회에서 준 거라고 생각을 하죠. 신령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안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 자 초대교회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6장 이 직분은 교회 오래 다닌다고 주는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 이 직분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화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다른 일 때문에 제한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담대하게 더 구체적으로 잘 증거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한 그 사역을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신령한 자격을 보시고 그들의 여러분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있는 직분을 여러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여기 보면요. 자 5절 여러분 보면요. 이들에게 그냥 뽑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조건이 뭡니까? 조건. 자 조건이 뭐죠? 첫 번째 믿음.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자격을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 선물을 이거를 주셨고 이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하면 여러분 은사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의 이 영적인 자격들을 보시고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먼저 보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 어떤 분은 아 나는 5년 다녔는데 왜 난 안 주고 저 2년 다닌 사람은 준디야? 시험 들어요. 왜? 모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자격을 보고 주는 거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 자격을 야 누구는 교사로 임명해라라라라라 그런다든지 누구는 선교회장으로 임명해라라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옛날에 여러분 이 사도 중에 한 명 여러분 그 한 명 그 가르니다가 죽어가지고 한 명을 뽑을 때도 그들이 기도한 다음에 나중에 마띠아를 뽑는데 그때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 뽑아라 라라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격을 뽑는 거 자격 조건을 신령한 자격을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지 보고 이 모든 자격을 쫙 해서 자격에 맞는 신령한 자격의 그릇에 맞는 사람을 딱 하고 그 중에서 둘이 헷갈리니까 기도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딱 했지. 그러니까 뽑는 것은 사람이 뽑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이 자격을 여러분 부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부여해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고 그 다음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자, 3절 봅시다. 3절. 자, 여기 보니까 뭐가 충만해요? 지혜 충만이죠. 지혜 충만. 참 지혜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네 번째 뭐예요? 4번이 뭐라고요? 칭찬. 칭찬받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 참 누가 봐도 많은 사람이 이 자격을 가지고 목사가 여러분 막 세상 말로 싹이 없고 예의도 없고 건방지고 남들한테 찍찍 상처주고 이러면요 이 신령한 직분이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일. 아까 그랬죠. 이 여러분 직분들을 주는 것은 자격을 따라 이 직분을 주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는 커녕 몸을 더 무너뜨립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오래 다니고 기도 많이 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덕이 있고 성령의 은혜 안에 인격 안에 잘 다듬어진 사람 할렐루야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예 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이 자격, 신령한 자격을 제대로 보고 이 직분을 세워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안 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생겨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이것이 근데 이것을 선택할 때 이 조건을 볼 때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의 불만도 갖게 되고 실수도 하게 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자격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경을 보고 다 봐야 되는데 오래 다녔으니까 돈 많이 내니까 야 정말 똑똑하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이 교회에서 뭐 말하면 착착 움직일 수 있는 입김이 센 사람이니까 이렇게 막 자격 신령한 자격을 보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자격을 보고 세우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과렴교회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격으로 아멘하십시다. 이렇게 돼야 돼. 만약 이미 세워진 분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 여기에 권사님도 들어가고 팀장도 들어가고 부장도 들어가고 장로도 들어가고 이미 세워졌다면 빨리 이 아름다운 신령한 자격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격이 이루어질 믿음과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과 칭찬 충만이 이루어질 때 나를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 진짜 축복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한번 따라합니다. 직분이 다시 한번 직분이 내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선물이 돼야 됩니다.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려면 이 조건을 갖추면 선물이 돼요. 조건을 안 갖추면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 신앙이 오히려 시험 들고
좌절하고 여러분 병들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라는 이 직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전도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힘쓰고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지혜롭고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고 계속 부족하지만 몸부림을 치는 이런 사람이 될 때 그 목사는 그 직분이 나를 살리고 직분이 나를 열매 맺게 하고 그 직분이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를 맺게 하고 직분이 선물이라고요. 근데 직분이 선물이라는 거죠. 호선이가 직분이 선물이라 이 말은 회당했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회당했기 때문에 수요예배도 나오고 아멘이요.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장로님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장로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더하고 여러분 장로님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자고 핍박 다 받으면서 입을 다물고 장로님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십자가 지고 장로님이기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장로님이기 때문에 장로가 믿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믿음 얻으려고 바쁘는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그러면 장로님이란 직분이 당신 영혼 살리고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를 말씀 들으면서 이게 아무런 감동도 없고 어쩌란 말이요. 이러고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은혜가 되시면 아멘. 이게 사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직분이 내게 선물이 되고 은혜가 돼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부담도 돼 괜히 시켜갖고 그러지 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허락하지 않으면 될 것 같은 사람도 떨어져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다 목사님도 시켜주기로 했고 중지들도 다 무조건 된다고 해서 될 줄로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투표했는데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사람이요 이런 자격으로 주어지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선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꼭 교회에서 사람에게 잘 보여도 사람에게 잘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세울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사람들이 잘 보려가지고 잘 보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자격이 아니라 사람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만약에 자격이 안 되는데 세워지면 그것이 그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받는 것이라고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늦게 받았다고 꼭 나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적절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받고 복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면 내가 다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격을 만들어가고 내가 목사가 빨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목사의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자격을 만들어가는데 힘쓸 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설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렇지만 자꾸 이렇게 되려고 뿌리치면 나는 하나님 부족합니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원한다고 겸손하게 몸부림치며 나가다 보면 하나님 볼 때 그런 사람이 더 알짜배기요. 할렐루야. 예. 내가 아무개 권사님보다 장로님보다 집사님보다 좀 더 2년, 3년, 5년 늦게 됐어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신령한 자격을 가지고 직분을 주셔서 각자 하나님이 모든 맡은 바 그 직분들을 감당해서 성령의 뜻을 성령의 목적을 이루어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선물 때문에 그 선물이 왜 직분이라는 선물이 내게 축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놀라운 진짜 중요한 선물이 되는 사람이 여러분 선물이 되도록 주신 것이 이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조건을 잘 만들어서 부족해도 여러분 이런 조건이 없다고 낙망하지 말고 빨리 나를 만들어가서 진짜 직분이 선물이 되게 하라. 우리 한번 외쳐보자. 직분이 하지만 직분이 선물이 되게 하자. 그건 누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만들어 가야죠. 내가 목사 됐다고 다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목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나를 그 자격으로 만들어 가면 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 물질이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그 열매들이 맺혀지면서 야 내가 목사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정말 내 삶 속에 진짜 예, 선물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자격으로 주시는 이 은사가 바로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직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 주신 것이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 이것을 통해서 주의 종을 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주의 종을.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아까 그랬죠. 직분을 세우는 것이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한 그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이 직분들이 주어지고 이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 직분이라는 이 선물은 어디까지나 주의 종을 도와 이 주의 종을 돕기 위해서 왜 돕냐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의 종을 돕는 것이 성령님의 뜻.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예,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우리가 이루려고 이곳에 모였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의 종들을 통해 이루려는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령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는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세운 뜻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부족하지만 주에 세운 하나님의 이 신령한 은사들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러니까 주의 종을 돕는 거는 꼭 아, 목사를 놀라고 내가 있나?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주의 종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겉으로는 목사를 돕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이 선물을 활용해가지고 목사를 돕는 것 같지만은 이 주의 종을 돕는 이것이 성령의 뜻을 돕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은사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뜻만 만족시킨다면 그 상급이 누구 거냐 내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 마음을 잘 가지고 이 주님이 주신 이 선물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이제 직분이 있지만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까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까 거룩이나 사랑이나 여러분 의나 빛처럼 내가 단계에 들어가야만 되고 조금이라도 믿음이 여러분 약해서 떨어지면은 그 단계 역사가 안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마치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자격증처럼 딱 주어서 정말 그걸 가지고 합법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신 선물인 거죠.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이런 거죠. 목사가 제가 오늘은 은혜 되니까 목사하고 내일은 믿음이 좀 떨어지니까 목사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 일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여기 이 앞에가 능력이라며 능력.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확실하게 한번 줘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좀 쭉 힘있게 쫙 그 여러분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드러난 능력을 우리 속에서 합법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주신 것이 뭐냐? 은사요, 은사. 그것 중에 하나가 뭐야? 직분을 따라 주신 은사. 바로 이 직분이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여러분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선물이라 이거. 그래서 목사라는 것이 아유 괜히 목사 돼갖고 이게 아니라 목사라는 이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인 거예요. 능력.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선물이 여러분에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직분을 뭐 그것이 장로님일 수도 있고 인도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선교회장이 될 수도 있고 예, 이 팀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자영관사님 같은 경우는 선택의 권사님인지 아니면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세신자 그 가족 팀장이든지 세신자가 더 팀장이라는 직분을 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예, 그 선물이라는 아까 그랬어요.
빛이라는 영역의 영적 여러분 그 주소에 들어가면 그 빛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나도 모르게 연약하여 빛이 어둠에 빠지면 그 능력과 아무 상관 없어지는 이렇게 돼버리면요 하나님의 이 일을 더 아름답게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자격증처럼 정말 좀 계속 의사도 그렇잖아요. 뭐 세브란스 의사가 이번에는 실력이 좋으니까 의사하고 이번에 실력이 좀 떨어진 것 같으니까 의사 못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한번 딱 줘서 계속적으로 쫙 해서 좀 높낮이가 있고 편차가 있어도 계속해서 쫙 이루도록 여러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는 것이 이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잘 여러분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능력이라고 하는 능력을 따라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지울게요. 능력 자 이것이 자 능력을 따라 주시는 은사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오래 다녔는데 직분 안 줬다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런 은사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신령한 자격이 아니라 능력을 보시고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그 자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자격을 그래도 평가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은 이 능력이라는 건 사람이 보고 자격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성령님이 그 능력을 보시고 성령님이 평가해서 그 뜻대로 나눠주시는 은사예요. 이 은사도 여러분 방언 은사도 이것도 능력이에요. 능력.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은사는 다시 한번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그 은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은사다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중에 은사라는 능력이 뭐냐? 그 능력이 내가 상태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딱 믿어지시면 줘가지고 계속해서 그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신 게 은사라고요. 그 중에 자격을 따라 주신 은사 있지만 자격은 아이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10년 봉사했는데 아무도 권사 안 시켜주네. 낙심하지 마라. 그 은사 못 받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신령한 능력을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받으면 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격을 따른 은사도 있지만 능력을 따른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격이죠. 자격. 이 자격을 따른 은사 못 받았다고 즉 직분 못 받았다고 절망하고 시험 들고 교회 나가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은사를 능력을 통해 주시는 은사를 받으면 되죠. 이것은 직분이라고 했고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 12장에 있는 여러분 은사인데 이 여러분 이것이 은사가 능력이에요. 능력인데 이것은 사람 믿음의 성도들이죠. 구별된 사람들이 평가해 가지고 주시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보시고 예, 주시는 이제 은사, 능력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린도 12장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12장, 12장에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선물이 은사로 주어진 거죠. 12장 우리 4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이제 능력으로 주시는 이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능력으로 주시는 은사는 바꿔 말하면 이것이 뭐냐? 성령의 나타남이야. 아, 은사, 능력으로, 능력을 보시고 주시는 이 은사는 결국 이 은사를 통해 뭐가 나타난다고요? 다 크게. 뭐가 나타나요? 성령이 나타난다고요. 그 왜 은사가 능력이냐? 이 은사를 통해 누가 드러나요? 성령이 드러난다고. 성령님이 살아 역사한다는 걸 드러내신다고요. 뭐를 통해? 은사를 통해. 물론 은사가 없어도 나 방언 못하고 아무 은사 없어도요 이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도 은사가 없어도 여러분 통해 병도 고쳐지고 여러분을 통해 더 거룩으로 여러분 더러운 것을 물질르고 빛으로 어둠을 이기고 진리로 거룩 여러분 거짓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 상태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능력을 보시고 이 자격이 아니라 능력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진실한 그 믿음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능력으로 주시는 은사는 이 은사를 통해서 예 우리가 좀 부족해도 이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나게 한다. 그래서 은사가 있다 그러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막 방언의 은사 왔다 방언을 통해 성령이 나타나셔야 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예, 이 방언의 은사다 아니면 여러분 지혜의 은사다 이걸 통해 여러분 성령님이 안 나타난다면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능력을 너무나도 많이 도태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능력을 따라 주신 신령한 능력을 따라 주신 이 은사를 통해 성령이 나타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은사를 통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많을수록요 성령이 나타남이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은사도 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개발하지 않으면 방언에도 성령이 안 나타나고 이 은사 속에 성령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은사는 이제 여러분 정말 내 속에서 무용지물처럼 되는 거죠. 근데 은사는 하나님에게 능력을 나타내라고 주신 이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정말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더 깊이 있게 같은 방언을 하더라도 같은 여러분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도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한번 자, 12장 여기 자, 다시 한번 어디부터 읽을 거냐면요. 7절부터 한번 읽을 거예요.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자, 능력으로 주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은사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뭐예요? 지혜의 은사라 지혜의 은사. 자, 두 번째 뭐죠? 계속 읽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무슨 은사요? 지식의 은사요. 지식의. 자, 세 번째 어떤 은사 주십니까? 그 다음에 예?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이게 다 성령님을 나타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믿음의 은사가 온 만큼 내 신앙이 좀 부족해도 이 믿음의 은사 때문에 계속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 믿음의 은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속에 합법화시켜 주신 아주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이 은사를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은사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또? 예, 병고침의 은사죠. 예, 그 다음에 무슨 은사요? 예, 능력의 은사. 그 다음에 무슨 은사요? 예언의 은사. 자, 그 다음 뭐죠? 예, 영분별. 영분별의 은사. 그 다음 뭐죠? 방언의 은사. 예, 그 다음에 뭐예요? 통역. 자, 통역의 은사.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아홉 가지 하나님이 예, 능력을 따라 주시는 예, 은사가 있다. 뭐 그 외로도 예, 우리 성경 말씀. 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한번 찾으세요.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자, 6절에서 우리 13절까지 있습니다. 6절에서 13절이요. 다 같이 자, 우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예언 나왔죠. 그다음에 또 계속 있습니다. 혹 섬기는 일. 그래서 여기 좀 이어지는 게 섬김의 은사예요. 섬김의 은사. 자, 그 다음에요? 가르침의 은사예요. 자, 그 다음에요? 예,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 이게 권위라고 하는 권위. 예, 옛날 성경에는 권위로 되어 있고 지금은 위로 되어 있죠. 위로의 은사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뭐요? 구제의 은사 있어요. 구제의 은사. 예, 그 다음에 뭐요? 다스리는 은사야. 다스림의 은사. 예, 예, 그 다음에 뭐요? 긍휼의 은사. 예, 이게 다 이게 은사입니다. 예, 계속 있습니다. 자, 12장 9절이요. 시작. 계속 있습니다. 자, 이게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2장에서 사람들이 서로 은사 가지고 막 고린도 교인들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래요? 더다 더 큰 은사를 내가 소개하리라. 그 13장에 무슨 은사를 소개해요? 사랑의 은사를 말하죠. 이게 사랑의 은사. 예. 조금만 더 읽어요. 계속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계속 읽어요. 10절부터 시작. 아멘. 뭐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 한 가지 더 들으면 찬양의 은사. 찬양이라고 하는 원어는 사실 감사예요. 그래서 진짜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노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찬양은 이스라엘의 찬양은요 사실은 반주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저도 흉내는 못 내겠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반주 없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 때문에 이 찬양은 예, 원래 그 노래 음악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보면 음악으로 해서 했던 거, 음악이 발달된 쪽은 믿음의 세세 후손이 아니라 가인과 그쪽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그 음악은 예, 여러분 찬양이 음악적인 거랑은 사실은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찬양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이 찬양은 철저히 주님을 영적으로 높여드리는 것이요. 이게 감사랑 연결되는 거지 이것이 음악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 준비, 중심도 마음도 없이 음악이 찬양인 것처럼 음악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중심도 없는데 음악적인 기술만 갖고 해요. 이게 사실은 이거는 아니거든. 찬양의 은사가 있다는 말은 음악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비롯해 호손이가 노래 잘해. 호손이 찬양의 은사가 있네. 아니에요. 이거 은사가 아니라고요. 이거는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은사가 쪽은 말할 수 있죠. 노래 잘하네. 일반적인 은사가 있구나. 근데 지금 말하는 이쪽은 특별 은사예요. 이게 특별이란 말이죠. 특별. 이 특별 은사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님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은사. 그래서 성령 안에서 야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고 자격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 자격에 따라서 목사도 교사도 이런 걸 주는 거고, 여러분 그 성령 안에서 정말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은사죠. 직접 주시는 은사가 쫙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령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인정하고 주는 거예요. 근데 노래 잘하는 사람은 깔렸어요. 그럼 노래 잘하면 다 찬양의 은사예요? 피아노 반주 잘하면 다 찬양의 은사입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혼돈돼서 사용한다고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능력을 가져서 찬양이라는 능력이 있을 때 야 이분은 노래는 잘 못하지만 찬양의 은사가 있어. 그럼 아까 말했죠. 모든 은사는 뭐가 나타난다? 그게 모든 은사는 뭐가 나타난다? 성령이. 만약에 호손이가 이렇게 하면 찬양의 은사가 있는 거야. 호손이가 노래는 잘못하지만 노래하니까 찬양을 노래를 부르니까 병든 자가 치유받아.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 사람이 그 찬양을 들으니까 통곡하고 회개가 일어나. 그러면 이건 성령의 은사야. 찬양의 은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막 쓴단 말이에요. 솔직히 제가 말씀한 대로 야, 노래 잘하면 성가들 잘하면 아 찬양의 은사가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교회에서 교회 음악이라는 걸 사용하지만 음악 자체가 찬양은 아니고 음악이 여러분 여러분 은사가 될 수도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의 도구지만은 진짜 찬양의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욥처럼 주신 자도 고난 받았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 야 이런 사람은
고난 속에 절망해야 되는데 그래도 찬양하는, 찬양하는, 감사하는 이것이 배어있는 찬양의 은사가 있는 거죠. 시편 기자분들 다윗 같은 경우는 은사가 있죠. 하프 연주할 때 뭐가 떠나가요? 악신이 떠나가죠. 왜? 연주 잘한다고 악신 떠나가요?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찬양 반주를 통해서 찬양 반주에 성신이 임하고 성신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은사인 거예요, 은사.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 은사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분이 이분은 말이요 남을 잘 웃기고 마음을 연다니까 근데 보니까 레크리에이션 잘해가지고 말빨 좋아서 잘하는 거야. 이거 은사가 아니죠. 왜? 남들은 막 웃기고 울리고 다 하는데 그 개그 콘서트도 해요. 그러면 개그 콘서트 말 잘하면 은사입니까? 아니요.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나야 은사요.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은사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은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사가 많다면 이 중에 여러분 보세요. 은사적의 배치라는 말 들어봤죠. 성도들은 은사에 따라서 뭔가 배치하고 일을 하게 하잖아요. 이 은사가 많다는 말은 목사님 보니까요. 저는 뭐 누구 구제하는 일만 보면 나는 돈도 없는데 막 나도 모르게 막 감동 와서 막 구제해버려. 나도 왜 그런지 몰라요. 당신이 구제 은사가 있어서 그래요. 일을 통해서 당신은 돈도 없지만 일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 물론 불신자도 또 구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냥 돈만 내는 구제는 돈만 내지 성령이 나타나면 안 일어나. 그런데 보세요. 어떤 분이 막 감동돼서 막 구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이게 구제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는 권위 속에서도 그냥 보세요. 내가 나이 많고 힘 있고 목소리 있으니까 아 여보시오 권사님 조용해 조용해. 뭐 아니면 무슨 위로의 말을 해도 말은 위로인데 위로가 하나. 근데 진짜 권위의 은사가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위로하면서 같이 손잡아주고 얘기하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요. 그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듯이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은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 잘한다고 교회 상담 말 잘한다고 여러분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임재와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은사가 없이는 그건 여러분 세상적인 상담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요 사역자도 직분자도 충성자도 뭐가 있으면 좋냐? 은사가 있으면 좋아요. 은사를 통해 누가 나타난다? 은사는 성령님이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 목사도 그런 거죠. 목사가 여러분 만약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 지혜도 세상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야고보서 한번 펴볼까요? 야고보서 보세요. 자, 여러분 지혜도 똑똑하게 말 잘하는 게 지혜 아니고 똑똑하게 생각 잘하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이 지혜가 있고 아닌 것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중에서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지혜,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지혜는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참 우리가 만약에 목회자들이 성령의 지혜로 설교하고 성령의 지식으로 설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똑같은 설교인데 그 설교에 성령님이 일하셔, 성령님이 나타나셔. 이게 다른 거예요. 인간의 똑똑과 많이 배우고 정리를 잘해서 말을 조리 있게 지혜롭게 똑똑하게 지식 있게 잘하는 사람도 말 잘하면 기가 막힐 수 있죠. 근데 기가 막히는데 혼은 자극해. 근데 성령이 일하심이 없어. 이게 틀린 거예요. 우리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교사요. 나는 뭐 많은 거 못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를 줘요? 성령의 지혜를 주셔, 성령의 지식을 주셔. 그러면 말하는데도 대단한 청산서 책 보고 읽은 대단한 감동적인 얘기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셨고 감동 주셨던 그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 성령이 일하셔, 그 아이의 영혼을 치유하셔. 이게 뭐예요? 은사거든요. 은사. 예, 우리는 이런 은사가 있으면 재미나. 왜?
나는 말했을 뿐인데 이런 말 뚝뚝 건진 말이 그 아이를 변화시켜. 그러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 변화되고 성령이 나타남이 일어날 때 이 열매는 엄청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 한다. 은사는 능력이다. 자, 여러분만 시작. 예,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가 사모하면서, 뭐, 오늘 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은사 중에서 나는 어떤 은사가 있나 한번 찾아보실 건데, 여러분 찾아보시고 왜 본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뭐냐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아까 말했어요. 일반 은사가 있어요. 일반 은사로는 내게 무슨 재능을 주셨는지 이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격으로 주신 은사는 뭐가 있는지 이걸 보고, 아 내가 이렇게 이 은사가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만들었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신 은사가 뭐가 있는지,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성령 충만할수록 주시는 은사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은사가 있구나. 그러면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구제하는 선교 쪽에,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리더 쪽에, 여러분 긍휼의 은사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이런 쪽에, 여러분 이 지식과 지혜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쪽에, 은사에 따라서 배치가 잘 돼야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뭐 이거 설명 전체는 다음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에게는 무슨 은사가 있나? 1번 일반 은사는 뭐가 있고, 2번 자격으로 주신 은사가 뭐고, 3번 능력으로 주신 은사는 뭐가 있는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은사적인 배치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안이 밝아서 권사님은 누구 은사가 있어?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내가 그렇게 밝지를 못해서 그렇게 못해.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목사님도 흔하지 않고 그게 잘못될 수 있어요. 오히려 권사님 무슨 은사가 있어? 무슨 이게 잘못 삐뚤어져가지고 양신 역사처럼 무당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더 문제를 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가 어떻게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성도들이 목사님 나는요 아무래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런 쪽에 은사가 있나 봐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 이분은 이런 쪽에 은사가 있구나, 이런 쪽에서 하면 그 사람은, 내가 만약에 나는 노래는 잘 못해도 찬양의 은사가 있어, 찬양만 하면 내 속에도 막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죠. 찬양만 하면 정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막 성령의 나타남이 옆으로 막 흘러가. 이런 사람은요 찬양을 시켜서 그 은사가 왕노릇하고, 이걸 해줘야 돼. 이걸 안잖아요. 그러면 은사를 다 잠재우는 거야.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이런 은사들을 서로가 나누면서 셀 인도자가 그 은사를 알고, 아 이분은 이런 쪽에 은사가 있구나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요 아무래도 이걸 잘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은사랑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은사는 다른 거예요. 예, 그럼 물어볼게요. 자, 방언 은사 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줘요? 기도하라고. 방언은 무슨 은사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방언 받은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근데 보세요, 선물을 줬는데 쓰질 않아. 그러면은요 그건 무능해져 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실망스러운 거야. 너한테 성령의 나타남이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영적인 상태에 따라가 아니라 너 한 번에 그 너의 그 신앙의 능력을 보고 내가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방언을 통해 나타나라고 줬는데 방언을 안 쓰냐? 이게 그 문제인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이쪽만 볼 게 아니고 이쪽도 보면서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어떤 사람의 예언이,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어떤 사람의 섬김이. 어떤 사람은요 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가르침이셨다, 가르침 세워놓으니까 아 저 사람 맨날 가르치라고 해가지고 말이야 더 자꾸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서로가 은사 가지고 비난하고 자꾸 이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요 서로의 은사를 좀 알아가면서 이 은사적인 배치를 어떻게 잘 해가지고 좀 내가 갖지 않은 은사가 있다고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서로 세워주고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은요 섬김의 은사인 사람이 아우 내가 섬김을 좀 올렸더니 아 저거 또 섬긴다고 저거 주택 달고 있네 그러면은 은사를 못 써요. 예? 누가 또 여러분
예, 다스림의 은사가 있어서 이런 사람은 다스리는 쪽에 리더 쪽에 세워서 하면 리더 쪽에 세워질 때 은사가 성령이 나타나비 성령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는데 이 사람은 앞에 세우면 안 돼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에게 주어주신 성령으로 주신 은사들이 다 지하려. 마귀는 이걸 원하죠. 오늘 우리 과림교회가 여러분 이런 모든 은사를 잘 영분별하면서 찾아가지고 은사가 왕으로 타르듯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성령의 나타남이 성령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여러분 은사를 잘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 은사가 점점 확장돼가지고 여러분 이 은사가 확장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확장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지위라는 능력을 가져보려고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범부림을 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능력이라는 이런 여러분 선물은 관심도 없고 아멘하기도 싫고 내가 받아놓고 사용도 않고 왜 눈에 보이는 수입이 없어 보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은사를 잘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